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성시 고산면 쌍지리 토지 대지면서 보전관리지역 444평에 대해서 김영선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경기도 안성시 중북부에 있는 고산면에 있는 땅으로서 월양리와 쌍지리에 있는 쪽이 고삼호수가 있는데, 이 고삼호수는 본래 낚시터로 유명했으면서 김기덕 감독의 영화 섬의 주 무대가 되면서 관광지로도 알려지기 시킨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땅은 대지이면서 보전관리지역과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에 들어있는 440평이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땅 가격은 40만 원대에 나와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서도 투자가 가능해서, 특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영상에 보다시피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면은 아주 대지로서 아주 평안하게 집을 짓고 살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원주택, 저기 2차선 도로가 보이네요. 2차선 도로가 보이면서 2차선에서 바로 자 우측으로 해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옆에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양면이 도로가 접해져 있기 때문에 교통면에 있어서 아주 좋을 뿐더러 이 지역이 비록 축사가 많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땅은 아주 양지바른 곳으로서 전원주택으로서는 아주 적격인 땅이면서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 땅입니다. 제가 걸어서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440여 평이 아주 평팡하게 토목 작업이 전혀 필요 없이 아주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쪽에 고산면 쪽은 지금 상당히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라든지 고삼 저수지 또는 고삼 휴게소 바우더기 휴게소의 영향을 받아서 땅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시고 또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려고 한다면은 이 땅에다가 투자를 하시면은 절대로 실패가 없을 것이란 것을 확실하면서 오늘 김영선 박사의 투자 연구소에서는 이 쌍지리 현장에 나와서 이 땅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